비싼 레시피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숙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간장 숯불 닭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닭 다리살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자, 우선 고운 채하고 믹싱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동된 닭 다리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핏물이 조금 나오죠. 자, 이 닭다리살은요, 물에는 담그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다가 겉에 이제 핏물만 살짝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해주세요. 물에 담그지는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요, 요 닭다리살이거든요, 요렇게 키친타월로 한번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요런 거는 그냥 요정도 얇기는 그냥 재워도 되거든요. 이렇게 물기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념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물, 백설탕, 미원, 청아. 자, 이겁니다. 청아. 이거는 카라멜. 카라멜은 요 친구고요. 갈아 만든 배, 콜라, 후추, 다진 마늘, 섞어주면 이제 닭갈비, 숯불 닭갈비 간장 양념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핏물 한번 닦아둔 닭갈비 여기에 양념을 부어주는데요, 오늘 양념 양은요 요거 두 배 정도 하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용기에 뚜껑 딱 닫아 가지고 냉장고에서 이틀 숙성시킨 후에 숯불에다가 이제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숯불을 좀 폈어요. 요게 지금 이틀 정도 지금 숙성이 된 닭갈비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맛깔스럽게 지금 딱 구워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숯향이 딱 배이면요, 한입 들어가면 그냥 예, 쓰러집니다. 쓰러져. 이렇게 숯불에다가 구워주시고요. 너무 센 불에다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의 숯불에다가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구독자분 요청에 의해서 네, 숯불 간장 닭갈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비싼 레시피이기 때문에 꼭 한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